네, 비탈길에 세워둔 마을버스가 굴러내려가 인도를 덮치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.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. 김승동 기자입니다.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.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. 놀란 승객 한 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.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.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. 이 사고로 버스의 지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.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.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.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. 이렇게 진술했습니다.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. TV조선 김승돈입니다.